안녕하세요. 김대현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서 한방치료의 일종인 침, 부항, 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말씀을 시작드리면서 꼭 밝힐 것은 저는 한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방 그 자체도 하나의 훌륭한 장점이 있는 학문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서 침부항, 뜸 같은 것은 일부 질환에서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혈액암 환자분들이 이러한 치료를 받으실 때 어떤 점을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침이라는 거는 뭐 저는 한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경혈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경혈이라는 부분을 이제 침으로 자극을 하면은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치료 효과를 가져온다 해서 한방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그런 치료이죠. 뜸이라는 것은요, 역시 경혈과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되게 몸에 있는 어느 특정 부위에다가 되게 약효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약재, 되게 뭐 쑥을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약초를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제 열을 전달을 해서 하는 치료이고, 부항은 이러한 몸에다가 이러한 컵 형태의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 안에서 공기를 빼냄으로써 이 안을 진공 상태 또는 음압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혈액이 이제 빨려 들어오면서 일종의 혈액을 빼내는 그러한 치료로 우리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이 구체적으로 이세 가지 치료가 어떠한 치료 효과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한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양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침은 실제로 저희 양방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재활의학과나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치료인데 근검막 통증증후군이라고 해서 대개 근육이 뭉쳐 있는 경우 이 뭉친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근육이 강하게 뭉치면서 이것이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이 뭉치는 부위를 우리가 트리거링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위에다가 대개 주사를 침을 놓거나 또는 여기에다가 마취제 또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을 주입을 하면은 이렇게 뭉쳐있는 근육이 일부 죽어서 이 뭉쳐있던 근육이 서로 풀리면서 통증이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치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뜸도 마찬가지입니다. 뜸도 이렇게 어떤 열을 가하는 치료죠. 그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 열을 가한 부위 주변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환자분의 뭉쳐있는 근육이나 이러한 통증이 있는 부위를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 실제로 저희 양방에서도 그래서 이런 열 치료를 사용을 하는데 그 열을 전달을 하는 방식이 이제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파라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양초죠, 양초 쉽게 얘기하면 양초. 그래서 뜨뜻한 열을 제공을 해주면은 그 열이 전달되는 부위에 통증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뜸도 도움이 될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침의 경우는요, 물론 대부분의 한의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은
일부 한의사들께서는 침을 재활용,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침이라는 게 사람 몸속으로 한번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 혈액에 노출이 되고, 만약에 이 앞에 사용했던 사람이 어떠한 바이러스나 균 감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침을 재사용하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 감염균이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대개는 재사용하지 않고 일회용으로 사용을 해서 폐기를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두 번째, 면역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대개는 그리고 한방에서 침을 사용을 할때 되게 알코올 솜으로 잘 닦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혈액암 환자는요,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할 때도 하다못해 주사를 놓을 때도 일반 알코올솜을 쓰지 않고 항균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한 포비돈이라는 빨간 약을 사용을 합니다. 이 포비돈을 사용을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피부에 있는 균들을 대부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데, 만약에 알코올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일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균은 없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인의 경우는 상관없으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혈액암 환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알코올솜을 가지고 침을 놓았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세 번째는요, 혈소판이 낮은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이 혈소판이라는 게 대개 수치로는 저희가 7만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데, 7만 이상 되면은 사실 수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침을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7만 밑으로 떨어졌다, 또는 이게 더 떨어져서 5만 밑으로까지 떨어졌다, 이러면은 만약에 침을 놓은 부위가 아주 깊숙한 부위까지 들어갈 경우에는 근육을 건드려서 그 안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출혈이 생기는 것이 혈소판이 낮으니까 잘 멎지 않아서 근육 사이에 굉장히 큰 피덩어리, 혈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혈액암 환자분들은 침을 맞는 것을 조금 자제하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을 전달한다는 치료 목적에서는 뭐 좋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뜸도 역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뜸을 맞다가 가끔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역시 면역이 괜찮은 분들은 화상이 생겨도 상처가 다시 아물고 재생하는 데큰 문제가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이 화상이 생긴 부위에, 결국 화상이라는 거는 피부가 일부 손상이 되는 거고, 그 손상된 부위로 인해서 외부에 균이 들어와서 다시 감염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에게서는 이 감염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역시 혈액질환, 혈액암 환자분들이 뜸을 뜨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자제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통증이 있다든지 아팠을 때는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뭐 침을 쓸 수도 있고 뜸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양방에서도 이런 근각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이러한 위생적인 방법으로 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뜸 대신에 이렇게 열 치료, 물이나 파라핀, 양초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열을 전달했을 때도 통증 조절 효과가 있고, 또 통증 자체를 조절하는 약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침이나 뜸을 혈액암 환자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소판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항. 이 부항이라는 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이 부항을 하시는 분들의 몸을 보면은 몸에 죽은 피, 어혈이라는 게 있다. 이 어혈을 뽑아냄으로써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양의학적인 입장에서는, 저희 의학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죽은 피라는 거는 저희는 없습니다. 죽은 피가 나와서, 까만 피가 나와서, 죽은 피가 다 해결이 됐네, 모든 정맥혈은 색깔이 검습니다. 죽어서 검은 게 아니고 산소를
죽어서 이사야통서를 가져오는 정매피는 원래 색깔이 검붉습니다. 그래서 이거 죽은 피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피를 뽑는 거고요. 몸에서 자꾸 피를 뽑아냈을 때의 문제점은 만약에 이분이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혈액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피를 뽑아내도 다시 피를 만들면 됩니다. 또 철분을 흡수해서 철분을 가지고 피를 만들면 되는데 대개 혈액암 환자들, 혈액질환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 피를 만드는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부항을 가지고 뽑아내게 되면은 몸에서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적혈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좋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부위가 어쨌든 미세하게 세포가 피부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쪽으로 균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 혈액질환, 혈액암 환자분들은 부항을 가급적이면 자제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몇 가지 경우를 보면은 저 도저히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부항 치료를 너무 많이 좋아하셔서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계속해서 연속으로 피를 뽑다 보니까 그 결과 빈혈이 생긴 분이 있었습니다. 빈혈에 대한 검사를 아무리 했는데 도대체 왜 빈혈이 생겼는지를 모르는 철분이 부족한 빈혈이었어요. 이분이 난자분이었고 생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위 대장내시경도 깨끗했는데 결국은 자세히 여쭤보니까 부항을 했던 게 굉장히 여러 번한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부항이라는 거는 결국 피를 뽑아내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소중한 피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철분 결핍이 될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혈액질환, 혈액암 환자분들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방에서 사용하는 침부항 뜸이라는 것은 일부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침의 경우에는 통증 조절에 효과가 있고요. 뜸은 이러한 열 치료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침을 간혹 재사용하는 경우에 바이러스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포비돈이라는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고 침을 찔렀을 때에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 혈소판이 낮은 분이 이런 침을 맞았을 때에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지혈이 되지 않아서 피가 고이는 혈종이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뜸은 대개 숙이나 이런 데 불을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고열로 인해서 화상을 입게 되면은 그 손상된 피부 부위를 통해서 다른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될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특히 이 부항이라는 것은 몸에서 죽은 피를 뽑아서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혈액을 너무 많이 뽑아내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혈액이 모자란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빈혈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